여은아, 아빠 핫도그 사러 갈 건데. 아빠 혼자 가면 여은이 뭐 입을까? 그러면 여은이가 아빠랑 같이 가주는 거야? 생각 일단 해볼게. 설탕 집에 가서 뿌려줄게. 돌돌 돌려서 묻혀요. 됐어요? 이거 다 묻혀요. 맛있어요? 오늘은 명랑 핫도그 냠냠냠 설탕 치즈 소스 신전 떡볶이와 함께 명랑 핫도그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. 좋아요는 좋아요. 홍!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명랑 핫도그에 치즈 소스 신전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치즈에 많이 찍어 먹던데 궁금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. 그 통 모짜 먼저.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는데? 와, 나는 구강 구조상 여기 안 묻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인가 봐요. 일로 항상 흘러내리더라고. 그래서 아, 근데 이거 맛있나? 잘 모르겠는데? 제가 보기엔 이거 설탕을 반드시 뿌려야 치즈소스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약간 단짠 조합이 돼서. 이번에는 감자. 감자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.
맛있다. 떡볶이. 맛있네. 기분 탓인가? 아니 이거 신전인데 맨날 그 시켜 먹던 곳이랑 다른 곳에서 시켰거든요? 좀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? 여기 게 훨씬 맛있어. 신전이 원래 맛없진 않은데 이렇게 맛있을지는 몰랐지. 마실 걸 아무것도 안 갖고 오다니 미쳤네. 어, 왜 이렇게 얘 원래 이렇게 매웠나? 치즈. 아니 신전 보통 맛이 이렇게 매웠다고? 진짜? 와우! 이상한.. 내가 지금 이상해졌나? 아니 거의 불닭 수준인데요? 댓글 부탁드립니다. 원래 이랬나? 맛있네. 잘 먹었습니다. 아니 치즈 소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, 아니 그 다들 찍어 드시는 소스가 이 소스가 아닌가 봐요. 한번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. 이거는 나초 찍어 먹는 그 체다 치즈, 숙성 체다 치즈 소스거든요. 이렇게 찍어 먹으면 괜찮긴 한데 막 진짜 대박 이거지! 막 이런 느낌은 오히려 떡볶이랑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. 사실 그냥 신난 떡볶이를 더 먹고 싶었어요. 맛있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비하인드 보러 가시죠. 여은아, 아빠 핫도그 사러 갈 건데. 아빠 혼자 가면 여은이 보고 싶을 것 같아. 아 진짜 아빠 혼자 가면 아빠가 여은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? 여은이는 가서 여은이 먹고 싶어 핫도그 골라야. 여은이 그거 아 네모 올려. 아 근데 하얀 동그라미. 아 네모네모 감자 있고 하얀색 가루 막 뿌려져 있는 거?
중간 맛 두 개 포장해서. 아빠 나도 부를 거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은이 인사. 아, 사람 많네. 설탕 집에 가서 뿌려줘. 가져가서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자. 여은이가 돌돌 돌려서 묻혀요. 됐어요? 이거 다 묻혀야 돼. 내가 좀 봐줄게. 맛있어요?